상대 측은 자기가 피해자로 주장합니다. 블박차 100대 0이라고 주장합니다. 블박차 운전자와 블박차 운전수는 상대가 100%라고 주장합니다. 상대방은 일단 자기가 받쳤으니까 무조건 자기가 피해자로 옮깁니다. 어떤 내용인지 내용 보시겠습니다. 자, 블박차는 정상적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합니다.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데요. 좌회전 신호에 좌회전합니다. 근데 저 맞은편에 흰색차 보세요. 흰색차가 아이쿠 네 흰색차 여기서 흰색차가 스톱했어야 되는데 계속 들어옵니다. 흰색차는 빨간불에 우회전할 때 신호에 따라 지나는 차들에게 방해되지 않아야 되는데요. 저렇게 그냥 쭉 계속 밀고 들어옵니다. 지금 좌회전 두 대는데 여기를 파고 들어옵니다. 여기를 파고 들어와요. 상대차는 자기가 피해자로 주장하는 건 말도 안 되죠. 택도 안 되는 소리죠. 아이고 너무 심한 얘기했나요? 여기서 이렇게 투표해 보겠습니다. 블박차는 100대 0을 주장하는데요. 100대 0일까요? 아니면 블박차에도 조금 잘못 있을까요? 일부 잘못 있을까요? 이런 사고 많이 날 수 있습니다. 2차로에 차들이 쭈루룩 차들이 서 있어요. 상대차가 무리하게 들어왔습니다. 우회전한 차가 멈췄다 들어와야 되죠. 근데 좌회전 차가 빵빵빵 하는데도 계속 들어왔어요. 여기서 상대차 계속 들어오려고 그래서 빵빵빵 하는데 계속 들어와서 자 흰색차 100% 잘못이다. 1번 아 흰색차가 잘못하긴 했는데 블박차에도 일부 잘못이 있다. 2번 여러분들도 똑같은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다음에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투표해 보겠습니다.